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야권 단일화 없이 정권교체 쉽지 않아 국민의힘에서 주저한다면 내가 나서겠다라는 소식입니다. 뜻밖의 윤석열 원군 자처한 DJ맨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윤석열 부족한 점 많은 거친 원석이지만 다듬으면 순도 높은 보석 될 것. 이른바 전두환 발언 등으로 위기에 몰렸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호남 껴안기 행보를 지원 사격하는 뜻밖의 인물이 있다.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다. 박 전 부의장은 10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상식과 합리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으로 국민을 괴롭혔으며 국격을 떨어뜨렸다며 참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윤석열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금이 전쟁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대선을 통해서 새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나라를 고치고 바꾸고 새로 세워야 해요. 그러려면 야권은 현 집권 세력과 전쟁을 능가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건국을 위한 독립전쟁이라고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라를 수렁에서 건져내야 하는 전쟁 상황에서 정치 예비군인 내가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윤석열을 선택한 겁니까? 홍 의원도 훌륭한 분이지만 윤 후보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 실수하지만 때가 묻지 않았습니다. 잘 다듬으면 보석이 될 것 같은 순도 높은 원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치 경험이 짧아 정치적으로 신세를 진 측근이 없으니까 측근을 위한 권력 남용 국정농단 인사 횡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직접 만났을 때 윤 후보가 국정 전반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기 때문에 최고 전문가를 등용해 그들이 자율적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나는 최고 결정권자로서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역할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방대한 국정을 모두 다 소상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럴 수 없어요. 어설프게 아는 걸로 대통령이 만기칠남하고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 5년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지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의 전 분야를 보세요. 나라가 한 단계 상승하고 있구나, 진전되고 있구나 하고 평가할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퇴보를 거듭하고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황 아니에요? 호남에서도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있습니까? 있어요. 내 고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고장을 비판하면 섭섭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지금 호남은 맹목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 아닙니까? 호남이 문재인 정권 실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선출하고 난 뒤에는 호남에서도 이제는 지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얘기한 세 가지를 윤석열 후보에게도 제안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조건부로 지지 선언을 한 건 아닙니다만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호남을 차별 고립시키지 말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엔 불모지와 같은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인정하고 지지하는 건 양심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금 있습니다. 갈수록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임 경제가 의뢰하고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18세 이상 광주 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10월 5에서 6일 조사에 26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71.1%,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에는 17.8%다. 특히 18세에서 20대는 28.9%의 지지율을 보였다. 무등일보가 의뢰해 리서치뷰가 9월 20에서 21일 18세 이상 광주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6.7%, 국민의힘 15.7%다. 이 중 18세 20대, 3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1.7%, 21.2%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호남 표심이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야권 단일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 보면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요. 그런 오만한 자세는 정치에서는 금물입니다. 지금 절대적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만해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민심의 변화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누가 정치 공세를 한 것 아닌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 거간꾼 노릇을 하는 자는 해당 행위자로 간주해 징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서야겠네요. 나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니까. 지금 그렇게 자신만만해할 상황이 아닙니다. 단일화 없이는 정권교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호남 빨간 바람이 끄는 박주선, 윤석열, 호남 20% 충분히 가능. 지난 4에서 5일 진행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호남 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이 51.4%, 전북이 48.6%, 광주가 48.3%로 전국 평균 36.9%를 훌쩍 넘겼다. 박주선 국민의힘 광주 전남 선거대책본부장은 6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보통 호남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이번처럼 높은 적은 없었다며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와 기대가 표출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호남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미묘한 민심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2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 전인 18대 대선 때 호남 두 자릿수 득표로 화제가 됐는데 그때 득표율이 10.5%였다. 만일 여론조사 흐름이 실제 결과로도 이어진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호남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한 변화를 이끌려는 중심의 국민의힘 호남 선거운동을 이끄는 박 본부장이 있다. 박 본부장은 윤 후보의 20% 득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의 지성인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문재인 정부를 계승 유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호남도 정권교체 여론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그는 또 그런 분들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하자와 결함이 너무 크다는 얘기도 많이 한다고 전했다. 본부장은 정권교체 여론이 전국적으로 훨씬 높으니까 결국 정권은 교체될 것이라며 만일 호남이 또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에 몰표를 줬는데도 결국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 호남이 소외와 홀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호남을 설득해서 내가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남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활동이라고 자신의 역할을 요약했다. 오늘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